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내년 최저월급은 135만 2,230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6,470원, 월 135만 2,2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 대비 7.3% 인상된 것으로 고용부는 337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 차례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6일 제출된 심의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심의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기간을 훌쩍 넘겨 지난 10년간 가장 긴 108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전체 회의도 횟수도 역대 최다인 14회를 기록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각각 만 원과 동결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수정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도 노동자위원 전체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위촉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와 더불어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일부 노인요양시설이나 외딴 지역 주둔군인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 사업을 해왔습니다. 의료계 일부의 반대에도 정부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전체로 시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셔서요. 네. 지금 드시는 혈압약을 조금 조절받으셔야 돼서 병원에 진료를 좀 받아보셔야 되겠거든요. 고령의 환자가 진료를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환자 앞에 의사는 없습니다. 각종 기기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내면 의사가 음성이나 화상통화로 처방을 내리는 원격진료 현장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곳과 겨고지 군부대, 원양어선처럼 의료진을 접하기 힘든 곳을 상대로 이 같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달부터는 70병상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보고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하고 직접 만나는 거와 똑같다. 아주 만족도로 하는 입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장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속탁의사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면서 사업 확대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도 최근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격진료 의사와 현장 의료인의 협진만 허용하는 현행법과는 달리 환자에게 직접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원격으로 전담병원은 금지하고 이용 대상자도 의사와 대면하기 힘든 사람들로 제한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원격진료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오진 가능성도 높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사업 확대를 놓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7회 이후에 초음파 비용은 기존처럼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소통의 장, 2016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리날레의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리날레는 영어로 다시라는 뜻을 가진 리와 함께 날아보자는 뜻의 순수 우리말인 날레를 합친 말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다시 날아오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리날레 방귀 대회장과 홍희석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의 개식 선언과 함께 조직위원회와 홍보대사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한빈예술단 이아름 학생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리날레 본 행사는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해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해 든든한 해결사가 돼주고 있습니다. 이솔립 기자가 전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9년 전 한국 땅을 밟은 방글라데시인 샤니 씨.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4년간 열심히 일한 대가는 오히려 상처였습니다. 퇴직금의 급여까지 1,5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한숨이 깊어가던 중 우연히 경기도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게 됐고 지금은 변호사 지원에 무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상담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에 좀 희망 이거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이런 거 없으면 더 불쌍했을 텐데 여기서. 샤니 씨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사업의 재능 기부자들입니다. 경기도는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 지역 외국인 주민을 찾아가 상담을 해주고 무료 소송도 지원해줍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내 도움을 통해서 저분들도 더 한국에 대한 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뭐 최대의 목표고 좋은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500건이 넘는 상담과 14건의 무료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55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주민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체불링금 소송이 가장 많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경기도는 다문화 시대에 겪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 장벽을 독서 동아리를 통해 허물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서관에 아이들이 동화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니니까 어때? 사이가 벌어지면서 물이 막 들어왔대. 그럼 식물들은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실감나는 동화 구연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기저기서 질문도 터져나옵니다. 이어 동화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도 이뤄집니다. 선생님이 지렁이 형을 들려줘서 진짜 재밌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독서 동아리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정말 이렇게 그 사실처럼 읽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이주한 다양한 국적의 성인들을 위한 독서 동아리도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과 내국인 강사, 지역 주민 등 참여 대상도 다양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이던 6개 동아리를 다문화 독서 동아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11개 동아리는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경기도의 현 실태를 반영해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그 융합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그 다문화 독서 동아리 컨설팅과 그 양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36만 시대.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한 여름밤 푸른 수목원의 잔디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음악과 영화를 즐기며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가득한 푸른 수목원.
꽃과 나무가 주인인 낙과는 달리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이 수목원의 주인공이 되어 목마도 타고 땅 따먹기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날씨도 덥고 해서 저녁 먹고 바람 쐬러 나왔다가 음악 소리 들려서 음악 소리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은 음악회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곧 주위가 어두워지자 큰 화면에는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합니다. 더위 때문에 지치기 쉬운 여름의 밤을 더 의미 있고 시원하게 보내고자 마련된 베리어프리 영화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배우 엄태웅 씨가 화면에서를 맡은 콰르텟입니다. 천막을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다. 누구나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음악 공연 그리고 변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리어프리 문화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배리어프리 공감 영화제 영화 읽어주는 수목원. 8월 13일까지 구로구에 위치한 푸른 수목원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여름밤의 영화제,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자연과 어우러져 영화 한 편 보시면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국대학교와 함께 인권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대학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권교육 과정 개설과 인권자료 상호 교환, 지역 내 인권연구 공동협력 등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1,500개를 만듭니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50플러스 세대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학교와 복지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달 417명을 공모하며 월 57시간 기준 42만 7,500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과 노인, 미혼모 등 도서관을 방문하기 힘든 도내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책 속에서 행복의 길찾기를 주제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기관에서 추진되며 독서지도사,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 나들이 등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안증막 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켜졌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하는데요.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요즘 같은 폭염 속 건강관리를 위한 팁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는 1,000명에 가깝고 사망자는 10명에 이릅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을 예방하려면 한낮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외부와의 온도차를 줄여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양산을 준비해 햇빛을 피해야 하고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노출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견딜 수 없을 정도라면 열사병 전 단계일 가능성이 커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뜨거운 환경에서 계속 일하다가 본인들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다고 이제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가장 가벼운 건 탈수일 텐데요. 그거 말고 이제 빈맥 외에 뭐 두통, 오심구토, 피곤함, 어지럼증, 근육 수축 등이 동반되면 우리가 열사병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과다한 운동은 물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컴퓨터 게임 등도 자제해야 합니다.
혼자 살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경우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농반일을 하는 농어촌 지역 고령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꼭 유념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인들의 기대 속에 리우올림픽이 화려한 막을 올리고 뜨거운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사하는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TV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응원은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올림픽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